모든 일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 일어납니다. 이말 들어보세요. 모든 일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이란 자아, 아상, 에고를 딱 정해놓고 이게 나야라고 해놓고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 나에게 저런 일이 일어났어. 나에게 괴로운 일이 일어났어. 나에게 요즘은 행복한 일이 일어났어. 이렇게 느끼면서 더 행복한 일이 나에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삶은. 나라는 게 고정되게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 속에서 이걸 나라고 믿은 것뿐이지. 생각일 뿐이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당신을 위해 일어난다. 그 당신이 누군지 몰라요. 이 말은 이대로가 진실이라는 거예요. 이대로가. 항상 무한한 자비, 무한한 사랑, 무한한 지혜. 그것이 늘100% 현현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괴로움조차 당신을 위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서글프고 좌절, 절망조차 우리를 위해 일어난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세상은 우리들, 예를 들어 부처님이나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괴로움에서 구제해주기 위해서 계신다고 우리가 믿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악마 뭐 이렇게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그 악마가 자기 생각이라니까요. 마왕 파순, 불교에서 말하는 마왕 파순. 그 자기 분별심이에요. 자기 분별심. 내 바깥에 따로 이 분별심을 주관하는 자 같은 저 상황 같은 저 하늘에서 사람들의 분별심을 막더 키워내고 그걸 막 조장시키면서 활동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불교에서도 말하고 하는 게 이렇게 선과 악을 나눈다거나 아니면 진리와 마왕 파순 이런 식으로 마왕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불교에서. 사람들 이해하기 쉽게 방편을 쓴 거예요. 항상 불교에서는 분별과 무분별 이런 방식의 방편을 써요. 그러니까 자기가 분별해서 그 분별을 따라가면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지옥을 만들었지. 그 지옥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옥을 만들지 않으면 세상은 본래 부처뿐이다. 본체 신뿐이다. 본체 진실뿐이다. 본래. 본래 삶은 이대로 완전하다는 게그 말이에요. 100% 진실이 진립, 진실뿐이에요, 세상은. 그러니까 나는 지옥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나를 괴롭히는 어떤 존재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자기였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 분별, 망상.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없죠. 나를 괴롭힐 수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세상이 나를 괴롭히는 것 같이 느껴져도, 그것은 나를 위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였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불교에서 쉬운 방편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니, 스님, 저 사람이 나를 욕했는데요? 저 사람 나쁜 놈 아니에요? 저놈 때문에 내가 괴로워 죽겠는데요? 전생에 네가 저 사람 욕을 했겠지. 전생에 네가 저 사람 엄청 욕을 했으니까 저 사람도 그냥 지금 욕을 했나 보다. 그럼, 그럼 쌤쌤이네? 그럼 내가 저 사람 미워할 것도 없네. 오히려 내가 나쁜 놈이니까. 아, 그러면, 아, 업을 해결했구나. 업장 소멸했구나. 그럼 끝나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우리 윤회의 방편인 거예요. 윤회를 하도 이해를 못하니까, 인과적으로만 설명해야 이해를 하니까, 그런 식으로 방편을 써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방편을 쓰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괴로운 일이 많이 벌어진 사람은, 그럼 저는 도대체 얼마나 전생에 죄가 많아서. 죄라는 것도, 자기 생각이죠. 예를 들어, 토끼가 그냥 평생을 풀을 먹고 살아요. 근데 토끼가 만약에 한 생각 일으켜서 나는 짐승을 뜯어먹고 살고 싶어. 난 풀이 싫어. 왜나 자꾸 채식주의자로 만드는 거야? 나는 사자처럼 육식주의자가 되고 싶어. 하면서 막 그냥 평생을 그렇게 노력을 했다 쳐보세요. 그 업이 그게 안 되는데 그게 되냔 말이에요. 제가 싸워서 얘기를 애들 있겠어요? 이빨부터가 벌써 풀을 뜯어 먹어야 되는데. 근데 토끼는 그런 망상을 안 부리잖아요. 그냥 풀 먹는 걸 그걸 진리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괴롭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사람은 자기가 지금 풀을 뜯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는 사자가 되려고 길을 쓴단 말이에요.
그것만 하지 않으면 내가 토끼인 걸 인정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나요? 사람에게도? 내가 나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그 집착하고 있을 때 그때 그거 못해서 괴로워 죽겠잖아요. 근데 그거 못하면 어때요? 그래도 우리 형제들은 나머진 다 하는데 저만 못했는데요? 그 형제가 허망한 망상이에요. 우리 집에 다 뭐 무슨 좋은 대학을 갔는데 나만 좋은 대학 못 갔다는 거 얘기를 해요. 그 자기가 물론 쉽진 않겠지만 현실에서는 그 비교를 하고 그거를 내가 따라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토끼가 사자가 되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현실이 진실이거든요. 토끼는 토끼로 태어난 게 현실이 진실이에요. 나는 공부 못한다? 공부 못하는 게 진실인 거예요. 그럼 공부 못하면 나쁜 것이냐? 아니라니까요. 공부 잘하지만 정말 진짜 인간답지 못하게 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 좋은 머리 가지고 나쁜 짓 하는데 교묘하게 쓰는 정말 천하의 나쁜 사람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공부 못하고 멍청하지만 그 머리 가지고 뭔가 또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고백하자면 제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못 되거든요. 제가 어릴 때 그게 너무 싫었어요. 제가 너무 샤프하지가 못하고 똑똑하지만 한번 들으면 막확뭐열 개를 알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제 친구들 학교 다닐 때 친구들 보면 뭐 완전 천재적인 친구들이 있었어요. 와, 그 친구들하고 같이 있으면 정말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저만 도대체 뭘 먹고 자라서 저런가? 저는 왜 나랑 다르지? 근데 저는 막 골치 아프게 머리 굴리는 거 자체를 싫어해요. 막 머리 쓰는 거 자체를 너무 싫어하는. 근데 그게 그때는 그렇게 싫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너무 똑똑해 가지고 한마디대로 훤히 알았으면 아마 쉬운 설법을 못했을 거예요. 당연히 알겠지 하고 그 어려운 얘기 툭툭 던져놓고 말았을 거예요. 아, 이 정도는 다 기본을 알겠지. 이것도 모르겠어 하고. 그러니까 뭐가 잘났다 못났다가 아니라 저마다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저마다의 자리가 있는 것이고 그걸 그냥 인정하면 되는 거죠. 그럼 더 똑똑한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을 또 이렇게 똑똑하게 말하는 걸 통해서 그 사람들을 또 구제할 수 있겠죠. 그게 맞는 사람들이 있을 거니까. 아니, 여러분이 똑똑하지 못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다고. 이 공부는 똑똑한 거는 상관이 없는 공부거든요. 똑똑하고 이런 거는 상관없는 공부예요. 이게 진짜 공부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허망합니다. 여러분, 그 똑똑하다라는 거 있잖아요. 진짜 막그뭐 학위가 있고 막 박사고 하는 거 똑똑하다라는 게이 세간에서는 쓸만한데, 이 돈이 되고 뭐 쓸만한데, 이 출세간법 공부에서는 아무런 역할을 못 한다니까요. 정말 아무런 역할을 못해요. 오히려 방해만 되기 쉬워요. 너무 똑똑한 게 장애가 돼요. 아, 그래서 이게 진실이에요, 여러분. 그 삶은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일도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날 만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인연이 그렇게 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과 나와의 인연이 사랑이다. 내가 너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다. 너와 나와의 인연이 미움일 뿐이다. 인연이 이렇게 사는 걸 뿐이지, 내가 그런 존재인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인연이 지금 사업이 좀 망할 인연인 것뿐이지, 내가 사업 망한 비참한 사람,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런 자기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삶은 언제나 완벽하게 우리 모두를 위해서 벌어집니다. 거기에 단한 명도 소외되지 않아요. 우리들에게는 되게 괴롭게도, 짜증나게도, 그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아요. 죄인조차 소외시키지 않아요. 그 어떤 최악의 나쁜 놈조차 법에선 소외될 수가 없어요. 모두에게 무한한 자비와 사랑을 행하고요. 옛날에 여러분 제가 뉴에이지 책인가 옛날에 읽었을 때또 그런 구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구죠? 히틀러? 히틀러 얘기를 하면서, 히틀러도 천국에 갔다.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의 얘기. 그 히틀러가 나쁜 데 가지 않았다. 그러면서 히틀러도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어떤 책에는 그런 식으로 나와요. 히틀러는 히틀러가 아니라 히틀러의 역할을 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런 얘기가 어쩌면 좀 위험한 얘기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우리의 분별심은 선악을 둘로 딱 나누어서 악한 놈들은 응징하는 걸 좋아하고 선한 사람들은 상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걸 정의라고 여기거든요. 근데 이 현실에선 그래야 되는 게 맞아요. 현실에선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인과응보가 명확하게 해야 되고 잘못한 사람은 벌을 주는 게 맞아요. 현실에서는 그게 이제 사법계라고 불러요. 현실 세계의 나름의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사법계예요. 근데 이 법계, 이 진리의 법계, 여기는 또 다른 진실이 있단 말이에요. 또 다른 진실이 우리의 근원을, 뭐랄까, 운행시키는 법칙은 다르단 말이에요. 현실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999명을 죽였다고 나와 있는, 그것도 아주 나쁜 짓을 해가지고 죽인 깡굴리마라를 부처님이 찾아가서 구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라한과를 증득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요즘 같은 시대라면은 제가 강호순이나 유영철이나 아니면 뭐 JMS나 이런 사람 내가 찾아가서 구제해서 깨닫게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얼마나 열받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분노할 거예요. 법상이 저 자식 저럴 줄 몰랐네 하면서 얼마나 욕을 할 거예요. 그 천하에 죽일 놈이니까. 아, 근데 그만한 죽일 놈이 많네. 아무리 생각해도 이만큼 욱해가지고 그 영상 보면서 얼마나 분노하게 되는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다양스러운 점은 겉에 드러난 모습은 나쁜 놈이 있어요. 천하에 죽일 놈이 있어요. 그리고 그놈들은 인과응보를 열실하게 받을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놈은 열실하게 그 인과응보 받을 거예요. 그런데 근원에서는 파도가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얘는 바다란 말이에요. 근원에서는. 그리고 우리는 본래 하나의 바다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가 하나를 내가 나를 괴롭히지 않잖아요. 하나가 하나를 괴롭힐까요?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지 않잖아요. 오직 하나뿐이면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예요. 오로지 하나뿐이에요, 이 진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나를 괴롭힐 사람은 없습니다. 스님, 회사에서 어떤 놈이 나를 교묘하게 아주 괴롭혔는데요? 그건 현상 세계에서 인과의 차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원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자비, 무한한, 그러니까 이러잖아요.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님이 천수천안으로 1000개의 눈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1000개라는 건 무한하다 이 소리예요. 1000개의 손으로 탁 안아주고 돌봐주신다 이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우리를 무한한 사랑으로 감싸주신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말이죠. 그게 법을 말하는 거예요. 불이법을 말하는 거예요. 본래 둘이 아니고 하나니까 하나는 하나를 공격할 수 없어요. 하나는 하나를 미워할 수 없어요. 겉에 드러난 그 의미가 지금은 억울할지 몰라도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근원에서는 무한한 사랑과 자비로 우리는 무한한 돌봄을 받고 있단 말이야. 우주 전체로부터. 스님, 저는 언제쯤 돌봄 받을까요? 내 인생은 괴로웠는데 언제쯤 그게 나한테 일어날까? 딴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저한테는 안 일어났는데요? 하는 사람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태어날 때 몸뚱이 하나 들고 와놓고 지금까지 공짜로 아침, 점심, 저녁 매일 먹고 살지 않았나요? 인과 연기법이 부모님을 보내서 여러분에게 우유를 주지 않았나요? 아, 저는 입양당했는데요? 그러면 입양한 곳에 가서 누군가가 그 사람을 또 그렇게 살리지 않았나요? 숨못 쉬고 지금 죽는 사람이 숨 쉬는 사람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우리는 이 맑은 공기를 매일 쉬고 살지 않았나요? 이게 당연하다? 이거 당연하다고 할수 있을까요? 여러분, 맑은 물을 먹는 걸, 여러분, 물사 먹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옛날에? 꿈도 안 꿨잖아요. 어떻게 물을 사 먹어? 근데 어쩌면, 지금은 뭐 서울이 땅값이 비싸다 그러잖아요. 어쩌면 나중엔 여기가 땅값이 더 비싸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지구가 너무 오염이 돼서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그런 거 나와요. 물이 너무 오염돼 가지고 물을 가지고 막 계급이 나뉜다 뭐 이런 뭐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럼 깨끗한 물이 있는 곳이 최고의 사람이 살수 있는 곳이다.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세상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가 알 수가 없어요.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밑에 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쑥 나보다 확잘 나가는 사람이 될수 있거든요.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또다잘 나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왜?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자기가 고정된 어떤 존재라는 게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세요. 누구랑 뭐저 사람한테 이겨야 돼뭐그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누구한테 이겨야 돼 우리가. 내가 살기도 지금 바쁜데 누구한테 자꾸 이렇게 이 85 인구한테 그중에 한 명을 선택해가지고 이기겠다고 하는 게 웃기지 않나요? 왜그85 인구 중에 하필은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다 생각이 자기 생각을 인생의 삶에서 만들어진 그 생각을 믿지 않으면 세상은 문제가 없습니다.